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 종목 겨루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틀 참전 출연자입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 헤르메스타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탑5 현황 그동안의 성과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기준의 탑5 현황입니다. 아 1위는 역시 상한가의 힘인가요? 이건희 대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무려 68%의 상승률로 굉장히 강한 압도적인 1위 자리 또 붙이고 있고요. 2위는 한중현 파트너의 넥슨 게임즈 역시 좋습니다. 50% 가까운 상승률. 3위는 윤여민 이사의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4위는 정태근 이사의 바이넥스 그리고 이화진 과장의 펩트론이 5위 자리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아 펩트론이 또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을지 순위권 변도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화진 과장은 게임주 안에서 시프트업을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은 조선주 안에서 삼성중공업을 오늘 배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각각 또 제각각이기는 한데요. 오늘 그래도 게임주 전반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또 선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프트업을 선정한 이유, 넥슨 게임즈를 잡으러 가자. 2분기 스텔라 블레이드 매출 반영이 기대되고 또 내년 상반기 히트작 니케 중국 진출 모멘텀으로 시프트업을 선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선주 안에서 삼성중공업 선정 배경으로는 역시 하반기 주도주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2분기 실적도 좋았고 연간 수주 목표 지금 51%를 달성한 가운데 수주에 대한 기대 여전히 살아있고 또 무엇보다 신조선가 상승에 따른 실적 눈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불안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조선 섹터 내에서 삼성중공업 과연 조선주 중에 하나를 들고 가야 한다면 삼성중공업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시각으로 서로의 종목에 대한 진실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또 자세한 포인트까지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부터 들어갈까요? 삼성중공업, 지금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주를 들고 오시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을지 그리고 조선주를 본다면 삼성중공업이 맞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삼성중공업일까에 대한 질문도 들어갈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올해 상반기 이제 수주 목표량을 보게 되면 대다수 HD 현대 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수주 목표를 올해치를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하게 수주 물량이 나오고 있고 대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50%도 달성을 좀 못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조선 섹터에 대한 피크아웃을 선정하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차피 실적은 26년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고마진에 따라서 실적은 성장을 할 건데 결국 수주 잔고 자체가 줄어드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 피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현대미포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은 계속 꾸준하게 선종 다변화로 인해서 수주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인력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하나오션과 사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뒷걸음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 목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SD 현대 쪽보다 못하지 않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HD 한국조선해양이 단연 수주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지난 3년간을 보시더라도 전체 이제 친환경선에서 57에서 한 58%는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난 시즌에 한번 얘기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차기 종목으로 삼성중공업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번에 이제 8월 달 초반에 카타르 에너지와 5조 원 규모의 또 추가적인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선종이 이제 큐맥스 엄청나게 큰 걸 큐맥스라고 하거든요. 그 선종에 대한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 수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삼성중공업에 해당 큐맥스 제작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상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지난 2월에 이미 15척과 카타르 에너지와의 계약을 또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승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하반기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 뭐 수주 지금 목표치는 50%가 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하반기 물량으로 연간 목표치를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독보적인 수주 흐름들을 HD 그룹주가 가져갔기 때문에 차트의 움직임도 훨씬 더 강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삼성중공업에 대규모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이전 직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주가의 상승 랠리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해당 가격대가 HD 한국조선 해양으로 치면 한 14만원, 15만원대 흐름들과 굉장히 좀 유사한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이미 상방을 어느 정도 열릴 수 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런 쫓아가는 흐름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이 종목을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꽤 올라가 있고 그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말 탄력을 받았던 HD 현대그룹주들을 봤을 때 삼성중공업도 하반기에 이런 카타르 쪽에서의 수주 경쟁력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지금 목표치 한 50%가량 채우기는 했지만 여기서 더 이제 수주를 채워갈 수 있는 룸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데 따른 수급도 최근에 긍정적이어서 이 쫓아가는 흐름에 대한 반등을 보면서 갖고 오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유화진 과장님 좀 납득이 되세요? 그러면 예, 음이 너무 예, 하나만 질문 더 드리게 되면은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물론 아직까지는 실적 성장이 조금 느리긴 하지만 적어도 MRO 사업이나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이 있는데 삼성중공 입장에서 다른 현대 그룹과 하나오션 대비해서 강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궁금하긴 합니다. 이번 이제 하나오션과 좀 비교를 하셨어요. 하나오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 129%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의 강한 수급 기조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이외에서의 실적 기조도 상당히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템이 많은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D 한국조선해양이 대장인 이유는 본업인 조선 수주가 굉장히 강하고 리포트 안에서도 유일하게 펀더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강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왜냐면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고 그런 수주에서의 압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펀더 부분에서의 명확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흐름들을 삼성중공업이 같이 쫓아가고 네. 있기 때문에 물론 MRO가 열리게 된다면 또 이 조선업에서의 흐름들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본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수주량과 그리고 실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이템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플랜트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네.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모멘텀 부분에서는 전 부족하지 않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진짜 착착착착 너무 잘하시네요. 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차례입니다. 자, 시프트업에 대해서 하창훈 본부장께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셨어요? 네. 있습니다. 일단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네, 신규 상장 주이다 보니까 이제 보호해서 물량이 상당히 조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해당 네.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게임이 저도 뭐 한 번씩 해보긴 했는데 상당히 조금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좀 약간 선정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이 게임이라는 것은 자유도가 굉장히 넓어야 네.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는 자유도가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초반에야 뭐 약간의 이런 좀 선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좀 히트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겠지만 이게 시간이 1년 뒤, 2년 뒤 이렇게 지나갔을 때 과연 그 일매출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부탁드립니다. 보이스 물량 그리고 이거 네. 반짝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네, 일단 보이스 물량은 6개월 뒤입니다. 일단 6개월 뒤라서 뭐 이제 치면 한 5개 정도 남았죠. 이게 한 6개월 보이스 물량이 한 36% 정도 남아 있고 이게 SI 투자로 이제 전략에 들어온 이제 에이스빌렛 이쪽이 있는데 물론 이제 나머지 1년은 이제 지금 최대 주주인 물량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한 7만 4천 원 가격대이긴 하지만은 공모가가 6만 원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이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세는 잘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실적이 계속 꾸준히 좀 성장기에 있는 상황이만큼 네. 만약에 업황 자체가 안 좋게 되면 만약에 SI 물량들이 나온 건 굉장히 안 좋겠지만은 지금은 실적이 있는 성장기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증권 신고서에서는 이번
2분기 실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2분기 실적은 어떤 게 포함이 되냐? 물론 기존에 승려 이신 이케도 있겠지만은 스텔라 블레이드가 4월 말부터 이제 출시가 네. 됐기 때문에 과연 그 판매량이 얼마만큼 나온지 여부에 따라서 매출액은 일단은 역대급 매출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아까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넥슨 게임즈나 아니면 시프트업의 뭐 블루 아카이브와 승리 여신 니케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이거를 서브컬처 문화라는 장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뭐 하이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게임의 흔히 도크 문화들이 이 게임의 수익성을 굉장히 많이 신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도 좀 네.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의도에서도 파워스토어를 한번 열었을 때도 엄청난 줄을 섰던 만큼 그만큼 매출은 그만큼 나오는 거고, 최근에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은 하반기에 텐센트 게임즈를 통해 가지고 중국 쪽에 승리 여신 니케가 나올 네. 건데, 사실 중국도 이런 서브컬처 장르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 유명한 게임이 호여버스의 원신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거기서도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처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콘솔 게임들 퍼스트 디센던트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 다 결국에는 서브컬처를 통해 가지고 올라온 작품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네. 게임의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게임이 선정적이군요. 네. 자, 시프트업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말씀을 해주신 만큼 시프트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각각의 포인트 좀 기억하시면서 종목 겨루기 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